안녕하세요. 오늘은 베란다에 있는 쌈채소로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합니다. 봄이 되니까 삽주하고 그다음에 원추리가 조금씩 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산도라지인데 산도라지도 마찬가지로 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참기름을 조금 넣고, 그리고 다시 볶으면 이제 먹기 좋게 고기가 다 익은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청감시장에 갔는데 딸기 두 팩에 8,000원밖에 안 합니다. 지금이 딸기철이라서 딸기를 많이 드시면 건강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맛도 있고요. 이건 제가 산에서 작년에 뜯어온 곰치나물인데 여기다가 고기를 싸서 먹어보겠습니다. 양념장을 찍어서 이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곰치가 고기를 씻는 듯한 그런 맛이 납니다.
딸기도 한번 양념장에 찍어 먹어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오늘은 쌈에 고기를 싸서 먹는 영상을 찍어 봤는데,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